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렇게 차박이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그만큼 캠핑 용품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지에서나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용품이 이 파워뱅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기가 없는 곳에서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차박이나 캠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파워뱅크를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100만원 상당의 파워뱅크 한 대를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케인그랜드 주식회사의 수다텍이라는 브랜드의 1300W급의 파워뱅크고요. 모델은 KO1200이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1075Wh의 대용량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 최대 1300W까지 사용이 가능한 파워뱅크고요. 순수 정연파의 인버터 내장 방식 파워뱅크입니다. 구성품은 파워뱅크 본체, 그리고 220 충전 케이블, 차량용 시거잭 충전기, 파워뱅크를 보관할 수 있는 가방, 한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외관을 한번 보시면 220 전원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고요. AC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휴대폰 충전기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세 개 있습니다. 지금 USB 단자 두 개, C2C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60W 단자까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지금 시거잭 소켓이 있는데 차량 시거잭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2V, 24V 시거잭을 꽂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12V 10A의 DC 아웃풋, 여기 단자를 이용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태양광 패널을 추가로 구매하셨을 경우에 충전을 시킬 수 있는 태양광 패널 단자입니다. 앤더슨 단자죠. 그리고 밑에는 아웃풋, DC 아웃풋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지금 배터리 잔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220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AC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0000W,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00시간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캠핑을 오셨을 때, 그리고 차박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기 제품들을 한번 꼽아보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캠핑을 오시면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할 겁니다. 캠핑을 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뭐 추운 겨울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팬 히터,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추운 겨울날은 이 전기장판, 그리고 뭐 노트북, 그리고 뭐 휴대폰을 충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최대 1300W까지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다 보니까 1000W의 전자레인지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꼽았을 때 소비 전력이 얼마가 뜨는지, 남은 시간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노트북도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노트북을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노트북의 경우 거의 한 35W 정도 전기를 소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만 사용을 한다는 전제가 붙었을 때는 지금 2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전기 스토브인데요. 지금 소비 전력이 580W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꽂고요. 그리고 전원을 강으로 틀어보겠습니다. 강으로, 가장 센 파워로. 자,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한 640W 정도의 소비 전력을 이용하고 있는 게 보이시고, 근데 여기서 제가 약으로 바꾸면, 자, 거의 반 이상 떨어졌죠. 340에서 350 정도의 소비 전력만 사용하게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4hour. 네, 그래서 2시간 한 25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를 해주는데, 오늘 제가 지금 추운데 이렇게 캠핑을 하러 와서 생각보다 촬영하는 내내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 전기 스토브를 켜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도 이 지금 파워뱅크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온열 매트도 추운 겨울날 캠핑을 하시거나 차박을 하실 때 필수품인데, 이것도 제가 지금 전원 한번 꼽아보면은,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 온도를 2단, 3단, 4단 맥스로 올리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소비 전력이 80W로 사용이 가능하고 있고, 10시간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뜹니다. 그러니까 전기장판이 가지고 계신 것의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80W에서 100W 정도 사이라면은 이렇게 1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또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런 무드등,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 충전시킬 수 있는 단자가 세 군데나 있다 보니까, 자,
스피커를 꼽으면 여기서 DC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AC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DC를 사용하기 때문에 DC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가 충전이 되고 있는데요. 12W 정도 소비를 하고 있고 이 블루투스 스피커만 충전을 한다면 68시간 동안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맨 아래쪽에 C2C 단자에다가 꼽으면 초고속 충전이 된다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와트수가 아까 전에 보다 더 올라간 게 보시죠. 40W, 42W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2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전자레인지를 제가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야외에 나와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메리트가 있게 되는 건데 1000W 이하의 전자레인지는 충분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가워진 통닭을 준비했고요. 이제 이 전자레인지를 똑같이 장착을 하고 전자레인지의 경우 전기 소모량이 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계속 자주 사용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캠핑을 와서 이렇게 차가워진 음식들을 데피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정상 작동하는데 지금 파워뱅크 쪽에서는 1200W, 1100W 이렇게 지금 소비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 0.7시간,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 됐고 오, 연기 나온다. 자 이렇게 추운 겨울날도 이렇게 음식을 뜨겁게 데펴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동영상도 식후경이라는데 네, 뜨겁습니다. 이렇게 지금 1000W급 이하의 전자레인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가 수다텍 제품의 파워뱅크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저는 캠핑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 파워뱅크라는 걸 이용해서 촬영할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야외 촬영할 때 조명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노트북 그리고 PC 그리고 뭐 휴대폰 전자제품들도 충전을 하면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나와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앞쪽에 보시면 지금 12V와 24V 단자가 두 개 있습니다. 보통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파워뱅크들의 경우 24V 단자는 잘 없는데 이 캠핑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225V로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24V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캠핑 장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V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타입이라서 이 부분도 조금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전기 스토프 이 코일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야외에서 따뜻하게 사용이 가능도 하고 반대로 여름에는 최대 1300W까지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소비 전력에 따른 이 파워뱅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뭐 가령 제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시간도 연속 사용 시간을 못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뭐 전자레인지라는 게 많이 써봐야 뭐 1분, 2분, 3분 내외에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도 쓰셨다가 그리고 온수 매트, 전기 매트, 이런 온풍기 이런 것들을 전기량을 잘 계산해서 사용하신다면 1박 2일 동안 정말 알차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짐 무게가 한 1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 방식이지만 구매를 하시면 들어있는 가방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넣으시면은 보관하기도 용이가 하고요. 한 손으로 들고 다니셔도 되고 들어있는 어깨끈을 이용해서 메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을 돌리시면 이 자체가 무드등의 역할도 합니다. 이 무드등을 켜는 방식은 뒤쪽에 무드등 옆에 있는 스위치를 3초간 누르시면 이렇게 무드등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주무실 때 밤에 이렇게 무드등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드등을 사용하는 와트수가 굉장히 4W라는 낮은 와트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지금 금액대가 90만원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 최대 1300W까지의 스펙을 가지는 파워뱅크들의 금액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으로 잘 나온 것 같고요. 침수 파손을 제외한 2년 동안은 무상 AS가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라는 제품밖에 대체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파워뱅크라는 제품의 수요가 정말 많아지고 그리고 성능도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많은 용량의 전기를 이렇게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또 3년, 4년 후에는 어떤 기발한 제품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 방전이 되었을 때 기준 완충되는 데까지 걸리는 충전 시간이 6시간에서 6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태양광 패널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W짜리의 태양광 패널인데 이거의 경우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양쪽을 여시면 총 4개의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세우셔서 뒤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조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놓고 태양광 패널을 꽂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를 끼워두게 되시면 색깔에 맞게끔 끼우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DC 단자를 끼우시면 햇빛이 많은 날 기준 한 6시간에서 7시간이면은 이 기계를 완충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먹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10시간 이상씩 걸릴 수도 있지만 일조량이 많은 날에는 확실히 이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다닐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전기의 용량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시고 접을 때는 똑같이 선은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따라락. 지금 이 태양광 패널의 경우 30만원 후반 정도의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전기량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 햇빛이 있는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추가로 구비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입니다. 그래서 충전 방전 횟수가 3000회 이상의 충반전 횟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 물론 충전 방전이 3000회가 넘어가게 되면은 처음 성능보다 한 80%나 90% 정도로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래도 충방전 횟수가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는 5배에서 6배 정도 많은 양이거든요. 태양광 패널까지 구매를 한다면 120만원 정도라는 금액을 줘야 된다는 게 정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지금 수다텍의 파워뱅크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대리점을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드릴 건데요. 이 대리점에 직접 가셔서 완충된 파워뱅크를 언제든지 편리하게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기가 좀 부담스럽고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임대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파워뱅크라는 게 용량이 큰 경우 뭐 2000W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다지만 앞으로 3년 후, 4년 후면은 10,000W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파워뱅크가 발전하고 괜찮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또 소개도 시켜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신 분들 중에서 댓글로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댓글을 남기신 분 기준 가장 마지막에 댓글을 남기신 분 이후에 24시간 동안 댓글이 없으시면 그분이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희 채널 좀 더 자주 많이 들어와주셔서 댓글 남기기 릴레이를 해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 거니까요. 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